다음 주제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소위 리스크를 털어낸 국민의힘 입장인데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또 내년 초 전당대회를 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내년 전당대회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인물들이 한 10여 명이 넘는다고요, 장 소장님? 그렇죠. 원내는 네. 정진석, 정우택, 조경태, 권성동, 김기현, 윤상현, 안철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원외로서는 유승민, 나경원, 권영세, 지금 현 통일부 장관이죠. 이런 분들이 당대표 후보군으로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다 출마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상당히 좀 선두로 나오고 있는 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유승민 의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이 세 분이 선두권을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출마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권에 상당히 좀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 네. 보여져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가 언제 열리든 출마할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고 주위의 전원에 의하면 예.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 나 좀 도와달라라고 움직이고 지금. 있군요, 물밑에서. 네, 근데 저한테는 아직 전화를 안 하셨는데 번호는 알고 있습니까? 예, 문자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을 네네. 보면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죠. 예, 지금 뭐 여론조사 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나경원, 안철수, 뭐 김기현 의원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까지 한 4명 정도, 4분 정도는 확실히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 나오고 있고 또 안철수, 김기현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당권 경쟁에 나설 뜻을 밝혔는데 최근에는 서로 뭐 견제구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는 여당의 당권 구도 어떻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장 소장께서 훨씬 더 잘할 얘기를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은 지금까지 과정을 우리가 보면 이른바 과거에는 이제 친박 공천학살하고 친이학살하고 예.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 이준석 학살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비운이 지금 사실상 당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년 공천도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차기 전당대회 때 결국은 윤심이 작동할 수밖에 없고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모든 걸 맞춰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참 그 뭐라 할까요? 제가 원래 좀 극단적인 표현을 잘 못하는 표현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 멀쩡한 당대표 물러나게 한 다음에 지금까지 지금 몇 개월을 이렇게 시간을 허송세월 보낸 거잖아요. 예, 예. 당대표 사실상 법적으로는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지 며칠도 안 돼가지고 지금 나 당권 주자요 그러면서 막 또 싸우는 모습을 네. 보이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생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들이 네. 많이 물어보시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는데 예. 좀 잠깐이라도 좀 참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뭐 후보 등록도 안 받았잖아요. 네. 근데 벌써부터 막 서로 간에 견제하고 싸우고 막 이런 모습들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네. 좀 일단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만 해도 좀 자제하면서 물밑에서 세력 확장을 좀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예. 한 12월쯤 후보 등록할 때쯤 되어서 싸워도 되잖아요. 네. 벌써부터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이렇게 막 견제하고 견제고 던지고 이러는 게 한편으로 좀 한심해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적합도 가장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신이 7주 연속 선두라는 내용의 기사를 본인 SNS에 공유했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한 여론조사가 바로 이건데요. 당대표 적합도 전국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자, KBC 광주방송 그리고 UPI 뉴스 공동 의뢰고요. 넥스트 위크 리서치가 조사했습니다. 10월 4일부터 5일까지 한 조사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 29.7 1위, 나경원 전 의원 12.2, 이준석 전 대표 12.1, 안철수 의원 9.8, 김기현, 정진석, 조경태, 윤상현 순입니다.
뭐 이대로라면 뭐 유승민 전 의원의 지금 적합도가 가장 높은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출마의 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저 지지층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TK 지역, TK의 민심은 어떨까요? 역시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높습니다. 25.7. 2위가 나경원 전 의원 24.8. 역시 이준석 전 대표 10.5고요. 김기현, 안철수, TK 지역에선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좀 전국 지지도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아까 뭐 장소장님 말씀으로도 여기저기 전화해서 도와달라 이런 물밑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휴민트 말씀하셨는데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을 때 유승민이란 제목의 칼럼도 SNS에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뭐 나오겠다는 얘기겠죠? 뭐 제가 유승민 전 의원하고 소통한 거는 없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유 전 의원 입장에선 나름의 소신이 생겼다고 봐요. 아, 어떤 소신이요? 그러니까 보수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동안에 유승민 전 의원이 뭐 느꼈을 허탈감이나 또 상대 박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분노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전해들은 바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가 보이는 태도라든가 예. 뭐 법사 문제나 이런 것들 많이 유승민 전 의원이 지적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사실 무지에 가까운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취임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뭐 이른바 이제 비속어 파문 때 대응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때는 사실 정계 은퇴 선언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 나가려고 하니까 뭐 이른바 이제 김은혜 전 의원, 김은혜 의원을 자객 공천하듯이 내보내서 결국 윤심을 얻고 당내 경선에서 지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사감에 따른 지금 이준석 전 대표랑 마찬가지예요. 네. 보복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로 정치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최소한 내가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이 변화하거나 지금 이런 방식은 이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견제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비록 네. 떨어져도.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앞서 이제 칼럼 말씀하셨지만 칼럼을 좀 저도 지금 여기다가 펴놓고 네네. 읽고 들어오고 지금도 앞에 펴놓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이제 SNS에 글 올린 거 보면서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의 생각이 왜 상식적으로 느껴지죠? 왜 많은 국민들한테 유 전 의원이 뭐 호감도를 갖고 있었던 그렇지 않던 간에 유 전 의원의 말이 왜 다 맞아 보이는 거죠?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뭐 보수층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있다면 유 전 의원의 나름의 작은 희망이라도 걸게 만들어서 최소한의 견제 역할이라도 하고 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잘못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유 전 의원이 뭔가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가장 높게 나왔는데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라든가 약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친윤이 아닌 비윤이라는 점, 그리고 소위 예전에 그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깝다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또 원외에 있기도 하고 당내 세력이 얼마나 유승민 전 의원을 도울지 이런 것도 관심이 가는데 장소님 어떻게 보십니까? 넘어야 할 벽은요. 합리적인 진보 좌파 패널이신 김성한 평론가를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금 뭐 칭찬해 주셨잖아요. 칭찬하고 응원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현실적으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점을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윤핵관들이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권을 잡아서 2024년도에 자기네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많이 공천하려고 예. 이준석 대표를 결국엔 쫓아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예. 별별 희한한 방법과 선을 다 쓸 거예요. 예를 들면요. 지금 예를 들면 7대3이잖아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조 지금 당원 당규상 네네. 당대표 뽑는 게 당원 70, 일반 네. 국민 여론조사 30인데 예. 뭐야 지금 당대표 뽑는데 일반 국민 왜 조사해? 당원 여론조사 100%.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벌써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김기현 지금 전 원내대표. 원래 현실적으로 더 일반 여론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게 합리적이죠. 민주당도 그랬고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죠. 예. 근데 어쨌든 당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룰을 바꿀 수도 있다. 예. 또 하나는 윤리위를 열어가지고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 전에 비판한 유승민 당원에 대해서 또 징계예요? 당원권 징계, 당원권 정지 6개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세력 분포를 보니까 친윤이 한 6.5가 되고 당원 비율상 네네. 의원 당원 비율상 6.5가 되고 비윤이 대략 3.5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윤 그룹들이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네. 표가 갈라지면은 예. 어부지리로 또 유승민 후보가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네. 후보를 정리할 것 같아요. 네. 그냥 1대1로 붙게 만들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은 친윤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못되게 막는다? 할 거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지금 예. 변수도 생겼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어있는 67개 당협위원장 자리를 곧 채우겠다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에다 친윤 당협위원장을 임명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유승민 대표로서는 민심을 제외하고는 네, 네. 당대표를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가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험난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유 전 의원이 나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도울까요? 돕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돕는 거로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지지 성향은 같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도울 수밖에 없다. 이준석 대표도 친윤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예. 비윤 당대표가 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할 거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 네. 합리적 보수 우파 패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껄끄러운 상대일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권 내 야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의 기대가 사실은 안 생기게 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안을 제가 유승민 전 의원을 응원하듯이 마치 얘기한 게 돼버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장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면 전 죽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예. 내후년 총선 진다. 그러니까 뭐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모습 보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남겼습니다. 고맙습니다.